3세트. 사파타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세트에 백샷을 터뜨리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줬던 사파타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258의 초구 배치. 바로 3 쿠션은 들어갔었는데요. 네, 짧았습니다. 연습을 해놓고 원 쿠션 지점을 잘 알고 있다 치더라도 확률이 50% 넘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군요. 네. 박사 연습을 해보면 10번 정도 해보면 10번 중에 5번 넣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새침하게 들어가네요. 부드럽게 옆돌리기로 가는 조재호입니다. 성공. 아까 조재호 선수 큐미스가 진짜 컸었는데 이번 세트에는 또 큐 관리를 또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세트에는 뱅크샷만 두 개 들어갔었어요. 네. 뱅크샷만 세 개, 그래서 6점. 옆돌리기 한 번 더. 자, 대공에 밀림을 살짝 줬어요 지금. 대회전으로 좁혀갑니다. 득점. 아, 좋습니다. 포지션까지 또 만들어내는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자, 일목적구를 포지션하는 두께를 써가면서 내공에 밀림을 살짝 줘서 각도를 조금 짧게 만들어냅니다. 아, 이런 플레이 진짜 좋네요. 바로 엎드리는 조지호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너무 인터벌이 짧다 보니까 리플레이를 못 보여줘요. 확실한 공이라는 얘기죠. 네. 뒤돌리기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지금도 일목적구 포지션 플레이 잘해줬죠. 자, 다음 배치 고민을 합니다. 뒤돌려치기가 지금 길게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자, 옆돌리기를 봤다가 지금 다시 뒤돌려치기 보거든요. 자, 일부러 짧게 갔는데 바로 가보는데요. 득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뒤돌리기로 어려웠던, 약간 까다로웠던 공격이었습니다만 속도감을 이용해서 빠르게 공격 성공했군요. 배치를 봤을 때는 뒤돌려치기 길게가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짧게 각도를 만들어줬습니다. 야무지고 똘똘하게 성공했군요. 이런 배치들은 길게 치면 참 어려워져요. 자, 안쪽으로. 야, 이게 투 쿠션이 되었네요. 네. 더블 쿠션. 한 번 더 쿠션을 맞추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4대 0. 내공의 구름을 잘 제어해서 각도를 맞춰냈는데 좀 너무 제어가 심했던 거죠. 자, 안쪽에서 리버스. 리버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멋진 샷을 터뜨리는 사파타. 자, 원뱅크 넣어치기가 키스의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뱅크 선택은 전혀 안 했고요. 자, 리버스 형태의 각도를 참 잘 만들어줍니다. 회전을 잘 활용하면서 득점 성공. 3세트 첫 득점 나왔습니다. 자, 다음 배치를 더블 쿠션 형태를 보내줍니다. 아,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이번 더블 쿠션은 들어가지 않았네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코너 쪽. 제네시 농협카드 선수들 응원해주고 있고 조조 선수 득점 성공했습니다. 마민캄, 김미나, 안토니오 몬테스,
뒤에 김현우 선수가 있었군요. 네, 김현우 선수 있죠. 되돌리기로 성공. 아, 마민캄 선수는 정말 이 흐트러지는 머리카락이 없군요. 그렇군요. 자,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이 공도 리버스 형태인데 밀림을 최대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밀림을...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아, 공이 진짜 춤을 춥니다. 살아있는 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에 정말 생명을 불어넣었군요. 네. 큐크츠를 번쩍 들어 올려주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극대화를 시켜줬고요. 원쿠션 이후에 투쿠션을 갈 때 휘어지는 그 양은 속도감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소리 나오네요, 진짜. 앞돌리기로. 와, 좋습니다. 잘 칩니다. 부정확한 걸어치기보다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앞돌리기 형태를 선택을 해줬고요. 참 잘 칩니다. 7대 1. 자, 그리고 앞돌리기 형태인데요. 부드럽게 다시 한번 앞돌리기로 갑니다. 직접 성공. 흔들림이 없는 조지호 선수의 득점. 자, 득점 이후에 끌어서 뒤돌려 치기죠. 일목 축구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일목 축구 아예 두껍게 돌려 보내놓고 내공 진행합니다. 좋아요. 5점 하이런. 9대 1. 5점 치는데 몇 분 걸린 거죠? 금방 온 것 같죠? 담당 PD가 아마 이렇게 시간 재지 않을까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한 2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잘 꺾어놨어요.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 형태죠. 오, 좋아요. 10대 1. 밴드는 아주 좋을 수밖에 없죠. 신이 나고 흥이 나고 조재호 선수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담당 PD가 얘기해 주는데 6점 치는데 3분 걸렸대요. 대단하네요. 네, 공이 멈추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냥 바로 쳤단 얘기예요. 자, 투뱅크 갑니다. 투뱅크. 이거 아, 안 들어갔네요. 투뱅크샷. 투쿠션으로 맞았습니다. 이 정도 속도여도 두께만 제대로 맞으면 충분히 각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속도를 느리게 쳤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얇게 맞은 거죠. 빠르게 공격합니다. 10점까지 급하게 올라온 조재호. 옆돌리기 코너 쪽으로 갑니다. 짧게. 자, 타오름 들어갑니다. 리버스 핸드도 아니고 끝오름도 아니고 타오름이군요. 네. 사파타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처리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옆돌리기. 자, 일목적구에 진행을 신경 쓰면서 각도를 만들어야겠죠. 살짝 돌려놨습니다. 옆돌리기. 각도가 벌어지지 않게 묶어놨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맞습니다. 자, 사파타 선수의 옆돌리기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수 중에 소로 끝나는 이름 있으면 재밌겠네요. 소름이 그냥 쫙. 네. 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걸어치기 좋습니다. 득점 성공. 걸어치기 성공. 이 점을 너무 쉽게 만드네요. 네. 걸어치기. 지금 이제 배치가 상당히 또 좋았죠. 네, 아주 잘 쳤고요. 시원하게 걸어치기 득점 성공하는 조재호. 3세트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를 쳤을 때 일목적구의 두께를 좀 편안하게 쓰면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간의 키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빗겨치기 더블 쿠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덜 들어갔네요. 넘어갔습니다. 서한소우 선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김민아 선수도 한번 외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김민아 선수가 또 있었군요. 아마 그리고 김보민 선수도 좀 이따가 나오지 않을까요? 좀 쉬다가. 김보민 선수 지금 체력이 다 방전됐겠죠? 그렇죠. 좀 방전됐을 거기 때문에 좀 쉬고 있을 것 같고, 제주도에 있다면 팀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오겠죠. 사파타 선수의 뱅크샷입니다. 걸어치기. 아, 걸렸어요. 와. 뭐가 부족했을까요? 자, 지금은 운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사파타의 운이. 근데 배치가 일단 안 나왔네요. 네, 조금 더 두껍게 맞아서 코너까지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진짜 안 들어가는 공 다 잘 쳐야죠. 네. 네, 지금 그거는 너무 아쉽네요. 사파타 선수가 안 들어가니까 농협 카드 쪽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패전. 좋습니다. 조재호 4이닝까지 13점. 숨가쁘게 올라오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은 이 뒤쪽으로 살짝 끌어내려서 대회전 만들어주는 거죠. 야, 이거 까다로운 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뜻하게 맞춰냈습니다. 진짜 저런 건 보면은 저는 입으로 떠드는 거고, 저거를 저렇게 보여주는 조재호 선수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야, 저거를 저렇게 끌어내서 간단하게 만들어냅니다. 원쿠션 이후에 휘어짐까지 살짝 만들어졌어요. 흰 공도 잘 빠져나가고 좋습니다. 14점에 올라서면서 세트 포인트입니다. 마민검 선수는 거의 뭐 회사 입구 부장님 같지 않습니까? 자, 기가 막히게 또 코너 쪽 가는데요. 아, 키스에 걸립니다. 키스입니다. 네.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코너 쪽으로 가는 듯해 보였습니다만 충돌이 살짝 나왔습니다. 네. 와, 이것도 휘어지면서 변화구를 한번 만들어냈는데요. 조금 아쉬웠고. 자, 사파타 선수의 원뱅크입니다. 자, 원뱅크 샷 적중. 원뱅크. 2점 추가. 3세트에 뱅크 샷이 잘 안 나왔었는데요. 세 번째 만에 들어갔습니다. 코너를 바짝 돌면서 쏙 들어가면서 넣어치기 뱅크샷 성공. 자, 그리고 대전이 나쁘지 않아요. 살짝 내공의 각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자, 이거 좀 조금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좀 위험해요. 코너로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사파타의 공격이 살짝 빗나갑니다. 지금 이 공은 길게 쳤을 때는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 빨간 공 쪽으로 갔을 때. 그래서 길게 치는 것보다는 각도를 좀 줄여주려고 했을 텐데, 줄여주는 거를 조금 못해준 것 같아요. 낮은 당점이 조금 덜 부여된 것 같아요.
사파타의 목이 한 쭉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타임아웃. 1점 남겨두고 조재호 선수 타임아웃. 자, 지금 더블 쿠션으로 직접 가겠다는 거죠. 코너 파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직접 맞아버렸어요. 네. 바로 다이렉트. 코너 쪽으로 더블 쿠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점 남겨두고 조재호 선수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파타의 반격. 오, 아, 이 뱅크샷이 빗나갔습니다. 빠르게 총알 같은 뱅크샷이 나올 뻔했는데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막상 조재호 선수랑 그 경기를 하는 선수를 보면은 조재호 선수가 진짜 빠르게 막 점수를 화끈하게 내잖아요. 그러면 약간 주춤합니다. 말려 들어갈 수가 있겠군요. 네, 지금 이런 공 두 개 미스를 할 사파타 선수가 아니거든요. 옆돌리기 마무리 시도합니다. 네, 좋아요. 마침표 3세트 정리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1세트와 3세트를 승리하는 조재호.